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 교육의 명권재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같이 가천대학교 한번 2024학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 인문문제와 자연계 문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25년도 수시 모집 요강 보면은 논술 100%의 수능 최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최저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약수력 논술 노려가지고 가천대학교에 정확하게 포인트 짚어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천대학교는 약수력 수리 논술의 원조격이기도 하죠. 올해도 괜찮은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3점에서 4점 초반대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요 정도의 문제만 좀 무난하게 풀 수 있다 싶으면은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올해는 1012명을 뽑습니다. 의예과 포함해서 1012명인데 의예과는 별도의 논술 시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2024학년도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이 아닌 세 양수 A, B, C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을 한번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이 좋은 친구들은 요 보면은 바로 밑변환 공식 떠오르겠죠. 자, 일단은 위치 A로 같은 로그가 있으면은 요 분모 분자는 로그 2의 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낸 게 결과적으로 7분의 6이다. 이렇게 해서 로그 B의 C는 금방 7분의 6인 거 알 수 있고요. 자, 64 같은 경우에는 2의 6승이죠. 2의 6승인데 여기에 로그 C의 B가 붙었습니다. 자, 요 녀석을 역수치하면은 로그 C의 B는 6분의 7 이렇게 나오므로 얘만 여기다가 6분의 7만 살짝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마지막 건 보니까 C와 128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8의 로그 B의 C 요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되므로 요 녀석은 2의 7승에다가 로그 B의 C가 아까 보니까 7분의 6이었죠. 7분의 6 이렇게만 써주면 모든 값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도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는데 조금 해설이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핵심은 로그의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답을 이렇게 도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 답안도 이렇게 세 개를 정상적으로 잘 구했는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과 사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제 코사인을 사인으로 변환하고 사인 또한 이렇게 각을 변환하는 그런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요 녀석은 각을 변환했을 때 사인으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바로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두 개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는 5분의 4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약분하면은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2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 조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들은 사인과 코사인이 있는데 통분해 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이 방법 보시면은 자, 사인 세타는 일단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 두 개를 분모를 통분해서 계산하는 과정이죠. 계산하는 과정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세타가 붙어 있었는데 코사인은 우함수이므로 코사인 세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사인은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분하는 과정에서 보니 분자는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있어가지고 요거 자체가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사인 세타 분의 1만 남는다. 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구나 여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보니까 실수 t에 대해서 자, y는 t라는 어떤 직선이 있죠. 예, y는 t라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x값의 범위에서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코사인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4가 붙었다는 말은 최대값과 최소값도 각각 4와 마이너스 4가 됐다는 말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거는 y축, 그러니까 y값이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 fx 그래프는 원래 기존 코사인 그래프인 이렇게 생겨먹은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다시 할게요. 자, 0부터 자, 2파이까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여기에
최대값은 2가 되고 여기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X축은 대충 이런 위치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래프이므로 여기 앞에 절대값도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을 위로 이렇게 쏙 올려주면은 최종적인 어떤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이게 바로 FX는 4 코사인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 최대값은 6이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직선 y는 t라는 녀석이 이 그래프를 어딘가에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근데 0부터 2파이 범위에서 불연속인 실수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직선이 6보다 위에 있을 때는 0이고 6과 딱 만날 때는 1이 되고 6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하나 둘 2가 되고 2와 만날 때는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여기는 조금 높이를 맞춰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 A1, A2, A3의 값은 각각 보니까 실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하 0과 2와 6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A1이 아까 0이라고 했으니까 아 요 fx 그래프가 0을 만족시키는 x값이 뭔지 요거만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GT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아 GT를 T의 구간별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0과 2와 6에서 각각 불연속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A1이 0이니까 FX 그래프가 Y는 0과 만나는 어떤 X값을 찾으세요 하니까 요 식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쉽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열 문제가 나왔는데 첫째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N이라고 했는데 자 SN에 관련된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뭐 이런 요 녀석을 한번 그냥 풀어볼까요? S10은 A와 R의 10승 마이너스 1 그리고 R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S10은 그리고 S8은 R의 8승 마이너스 1 그리고 R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고 분자, 분모 이렇게 또 정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A의 R의 4승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보니까 각 항이 공통되는 인수들이 있어요. 일단은 R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전부 약분해서 제거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 또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을 풀어봤더니 마이너스 남는 것들도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1들도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최종적으로 요 녀석은 남는 걸 보니까 R의 10승 마이너스 R의 8승 그리고 R의 6승 R의 4승인데 자 위에 있는 분자에다가 R의 6승 마이너스 R의 4승꼴로 만들어주면 최종적으로 요 녀석은 R의 4승밖에 남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 R의 4승이 결과적으로 3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더니 S3 이제는 요거 S3에서 S2를 뺀 거는 결과적으로 일반항 A3 요게 되겠죠. A3의 제곱이 75다. 그러니까 여기서 A와 R의 값을 각각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풀이 방법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R의 4승이 일단 3이다 까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예. 그리고 S3와 S2 이렇게 각각 뺀 거는 A3로 남으니까 A3의 제곱이 결과적으로 75다 따라서 A1은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2와 A8을 서로 곱한 값을 찾아라. 그래서 정리해 봤더니 얘는 A1의 제곱에다가 R의 8승이구나. 우리가 아까 각각 구한 값들을 여기다가 대입해 가지고 풀면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25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A와 R을 그냥 구하는 과정만 좀 잘 서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M에 대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위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아, 요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VT는 결과적으로 6의 T의 4승 마이너스 20 T의 3승 플러스 12 T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봤더니
점 P가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고 운동 방향이 두 번만 바뀐다.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는 말은 이 VT의 어떤 그래프가 그 T축과는 두 개의 다른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보니까 VT가 4차 함수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얘가 운동 방향이 두 번만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T축이 이렇게 두 점에서만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제 통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풀이 과정을 봤더니만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하면은 미분한 값이죠? 요 그대로 쓰면은 될 것 같고 VT는 근데 보니까 아하 얘를 보니까 VT가 어디서 극대, 극소를 가지는지는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V 프라임 T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요 녀석을 그대로 미분해 보니까 24 T의 3승 그리고 마이너스 60 T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4T 자 6-m은 상수니까 없어지고요 최종적으로 요 녀석은 아하 24니까 12T 그리고 T-2 2분의 2T-1 뭐 요렇게 써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즉 0과 2분의 1과 2에서 각각 어떤 극대, 극소값들을 갖겠죠. 그럼 여기가 0이 되겠고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고 여기가 2가 되겠구나. 요런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만 자,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는데 V0과 V2 요 둘 중에서 뭐가 작은지를 한번 봐야겠죠. V0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보니까 6-m이 나오고 V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면은 얘는 16 자 조금 값이 크네요 96 마이너스 160 그리고 플러스 24 플러스 6 마이너스 M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 녀석은 쭉 보니까 딱 봐도 뭔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수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에 어떤 마이너스 실수에 마이너스 M 이렇게 붙었으니까 V0와 V2를 비교해 봤을 때 마이너스 M은 그대로 있고 6은 양수 얘는 음수니까 당연히 V2가 더 작은 수가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이 아 최소값이구나 요거까지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 방법을 보면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V'T는 정리해 보니까 아 0과 2분의 1 2에서 각각 극대 극소값들을 가지는구나 여기까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교해 봤더니만 V10은 6-m이 나오고 V2는 마이너스 10 아까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m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V0가 더 크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VT는 TA가 2분의 1일 때는 극대값이자 최대값을 가지고 T가 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V10이 이제 0보다 클 때 아까 전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이제 나왔죠.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가 0, V10 지점이고 여기가 2, V2 지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T축이 요 V10과 V2 요 사이를 통과할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으므로 V0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왜냐? 여기 통과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V2는 0보다는 작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T축이 V0와 V2를 서로 사이를 통과하는구나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또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3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적분식이 들어가 있네요. 적분식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안에 있는 식이 약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얘를 그냥 G, T 취급을 합시다. 그러면은 봤더니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죠? 요 녀석은 정리해 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와 그리고 gx-g1 값이므로 자 여기서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죠?
분자 역시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 G2는 결과적으로 G1과 같구나 요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얘를 정리해 봤더니 요 녀석은 미분계수꼴이죠. G'2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G'2가 결과적으로 20이구나 요거 두 개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을 한번 추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B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항 해설을 봤더니만 자 GT를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정의해서 풀어봤더니 일단 GT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부정적분 꼴이죠. 한번 쭉 풀어서 적분을 했습니다. 아 그렇더니 A, B, C 일단 미지수가 3개가 나왔고 밑에 있는 걸 풀어봤더니 아 G2는 G1과 같구나. 따라서 대입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A와 B에 대한 어떤 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걸 봤더니만 요 녀석은 미분계수 꼴이네. 미분계수를 풀어봤더니만 이렇게 나왔구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A와 B에 대한 식이 하나 두 개 나왔으므로 요 둘을 연립해서 풀면은 되겠죠. 따라서 A와 B를 이렇게 찾아냈고 최종적으로 F4는 요 구한 AB에다가 AB에 대한 그 FX 식에다가 4만 대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56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4학년도 한번 가천대학교 약술 논술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대신에 풀이 과정을 좀 더 정확하게 쓰고 상세하게 써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연계 논술에서 한번 뵙겠습니다.